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비다마 2년에 걸쳐서 그죠?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아비다마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1장, 2장, 6장에서는 아비다마의 기본은 뭡니까? 아비다마의 기본은 법의 연구고, 그죠? 예. 그래서 그 법이 뭐냐 하면은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은 이제 이 세상에는 82가지가 있다는 것이 상자부 아비다마에서 예, 그 정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또 82가지는 또 계통 분류를 합니다. 그죠? 심, 심소, 셋, 열반 해가지고. 그래서 1장에서는 제일 첫 번째 카테고리인 예,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장에서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진다고 정의되는 52가지 심소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인 물질에 대해서, 그죠? 예, 근본 물질과, 그 다음 파생된 물질 해가지고, 28가지를 살펴봤고요. 2장 맨 마지막, 6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 마지막 네 번째 구경법인 열반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정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 2장, 6장에서 4위 82법을 살펴보았고요. 그럼 3장, 4장, 5장에서는 제 1장에서 다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응용을 해서 마음을 응용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음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세 가지 공리라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마음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대상을 아는 것. 그럼 두 번째 공리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 그럼 세 번째 공리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역할을 했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상자부에서는 전부 14가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 14가지 역할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하나는 예,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 하나는 대상을 아는 역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제4장에서는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다 혹은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 그죠? 네, 인식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고요. 제5장에서는 이제 그 마음은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존재를 지속시키는가. 존재를 지속시킨다는 것은 금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은 제1장 마음의 길라잡이에 대한 응용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정리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7장과 8장과 9장은 뭐겠습니까? 이 기본에 대한 응용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우리, 482법이라는 이 출처는 우리 빨리 3장 가운데 논장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482법이 논장에서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살펴보는 것이 제 7장입니다. 저희도 그동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 저 논장에서 482법이라는 고유승계에 초점을 맞춰서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 그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범주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우리 아비다마트 상가에서는 아름다 스님이 그 범주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전부 28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4위 82법은 전부 28가지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논장, 특히 논장 가운데서도 첫 번째인 담마상관이하고 두 번째인 위반가에서 이렇게 예, 범주별로 예, 여러 가지 법도를 범주별로 나눠서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는 예, 해로운 범주라 해서 그죠? 그 안에 해로운 범주 안에는 또 열 가지 범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범주는 뭐라고 했어요? 조폭 집단 이렇게 본 게 있죠. 조폭들은 혼자 다닙니까? 모여서 다닙니까? 혼자 다니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항상 그 모여갖고 그죠? 예,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나쁜 짓 하죠. 예, 그래서, 예, 옛날부터 그랬던가 봐요. 부처님 요즘 대한민국 조폭 집단이 생길 거를 뭐, 미리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네, 뭐. 이런 헛소리라도 해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열 가지 조폭 집단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 혼합된 범주로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 일곱 가지. 그러니까, 우리 선, 불성, 무기,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혼합대가 있는 범주로서 또 일곱 가지 범주를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특히 이제 니카야에서도, 그러니까 경장에서도 나오고, 논장에서도 여러분께서 언급되고 있는 37 보리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리분, 그러니까 이것도 일곱 가지 범주겠죠, 그죠? 37 보리분법 일곱 가지인 거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 부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일체의
이제 길러잡이를 했은 거죠. 일체에 관한 법문이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논장이 있습니다. 논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 예, 그걸 살펴보면 네 가지 요 범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온처 계제, 그죠? 오온 십이처 18개 그 뭡니까? 예, 사승제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처 계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처 계제로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 경장의 입장에서 보면 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궁극적으로 관심 가지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예, 딴 데서는, 딴 나라에서 드물게 하는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제밖에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중요한 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예, 그렇죠? 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궁극적으로 관심 가지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라는 무엇인가? 맞죠? 내 문제.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문제. 근데 요 두 개는 역시 중요합니다. 나와 세상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근데 요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올해부터는 수준을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격조. 그렇죠. 격조가 낮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격조가 높은 사람 되려면은 우리는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맞죠? 그죠? 듣고 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그저 가지는 관심, 이 격조 높은 인간들이 가지는 관심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저 아무르타 스님께서 그저 경장에, 논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온처 계제로 일체 길라잡이에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내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12절 18개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사승제는 제라는 자체가 진리를 준 것에서 제를 했잖아요.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논장의 관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